처음으로 그렇게 나쁜 역을 해보니까 이제 근데 연기하는 입장에선 되게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. 뭔가 기존에 해왔던 게 아닌 되게 막 질투하고 막 화내고 항상 인상 쓰고 있고 뭔가 그런 뭔가 새로운 감정을 표현하는 거라 되게 재밌었고 이제 다만 그 해품달이 방송하고 나서 반응이 조금 이제 좋은 반응보다는 나쁜 반응이 훨씬 많았던 그래서 어렸을 땐 조금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저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서 전 되게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. 글쎄요 뭔가 그냥 순간이동? 네 순간이동 하는 게 뭔가 되게 편리하면서도 재밌을 것 같고 또 여기저기 많이 다닐 수 있으니까 네, 순간이동 갖고 싶어요. 그래도 한 70% 정도는 비슷한 것 같아요. 초반 캐릭터 잡을 때도 그렇고 감독님께서 이제 뭐 현재 캐릭터가 어떻고 이런 것보다도 너의 모습, 너의 평소에 그런 뭐 행동하는 거라든지 그런 밝은 모습을 많이 표현해줬으면 하셨고 또 저도 그래서 제 습관이라든지 제 평소 모습을 많이 녹였던 캐릭터라 제 모습에 한 70% 정도 닮아 있는 것 같아요.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 볼 것 같아요. 일단 이제 아무도 절 신경 쓸 분들도 없고 되게 편안하게 여기저기 둘러도 보고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? 그냥 제가 관심 있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하루는 어떤지 이렇게 한번 따라다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싸우자 귀신의 날을 한번 해보니까 이렇게 밝은 역할을 함으로써 저 자체도 되게 밝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이 현지와 같은 좀 밝고 좀 통통 튀는 그런 밝은 에너지 낼 수 있는 그런 캐릭터도 한번 더 해보고 싶고요. 아니면 액션 신이 주로 되는 좀 강하고 더 센 캐릭터도 한번 맡아보고 싶어요. 굉장히 많지만 일단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레이첼 맥아담스 이렇게 이 배우들 너무 한번 해보고 싶고요. 아, 또 그리고 엠마 스톤 배우 되게 좋아해요. 아, 일단 그 배우분 다 연기를 너무 잘하시고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뭐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너무 이렇게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분이고 레이첼 맥아담스 배우는 되게 그 사랑스러운 모습이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미소라든지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 엠마 스톤 배우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뭔가 분위기나 이런 제스처 뭔가 그런 에너지를 갖고 계시는 배우셔서 되게 세 분 다 다른 매력의 그런 제가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죠. 전 주로 집에서 보내는데요. 집에서 뭐 영화 보는 거 좋아해서 하루 내내 영화를 볼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틈틈이 공부는 하면서 뭐 운동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뭐 책을 읽고 뭐 주로 집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편이에요. 원래는 한식 종류를 가장 좋아해서 뭐 된장찌개나 뭐 그런 걸 가장 좋아했었는데 촬영을 하면서 하도 막 고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고기가 가장 좋아요. 고기를 가장 좋아하고요. 요리는 아직 할 줄 아는 게 없고 꼭 배워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죠. 네, 저는 일단 이렇게 뭐 요리 같은 거 찾아보다 보면 되게 예쁜 그릇에 플레이팅을 하는데 이제 파스타가 그렇게 저는 너무 만들어보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요리를 배우게 된다면 파스타를 가장 먼저 배워보고 싶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가족들끼리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정도로 한식 같은 거 잘 만들고 싶은 사막에 갇히고 싶지 않은데 만약에 갇히게 된다면 글쎄요 특히 같이 태견 오빠랑 같이 갇히게 되면 뭐라 해야 되지?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오빠가 이제 촬영할 때도 보면 막 소품팀 역할도 막 본인이 하고 뭔가 되게 다양한 걸 되게 다 잘하시더라고요. 만능이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만약에 사막에 같이 가게 된다면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 분이 태근 오빠인 것 같아요.